안녕하세요. 홀리온 코리아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홀리온 코리아가 드디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홀리온 코리아 TV는 홀리온 코리아의 도슨트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사진, 교과서와 같은 교육 자료와 박물관, 기념관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홀리온 코리아가 여러분을 위해 첫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입니다. 2020년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또 속히 통일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홀리온 코리아에서 특별히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11편의 이야기를 통해 6.25 전쟁의 생생한 역사 사진과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 그리고 에피소드를 전해드리니 유익한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1편 6.25 전쟁의 발발과 남침 증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초래한 전쟁이자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낸 전쟁인데요. 오늘은 6.25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고 누가 왜 일으킨 전쟁인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정확히는 1950년 6월 25일 서울시각 새벽 5시, 평양시각 새벽 4시에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25 남침 전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세력과 한국군, 국제연합군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결한 국제전이자 이념전쟁이었습니다. 소련제 무기를 지원받은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한을 공격하였고 당시 무기와 군사력이 북한보다 뒤떨어졌던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은 도대체 누가 왜 일으킨 전쟁일까요? 전쟁을 일으킨 주범은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김일성은 한반도의 공산 통일, 그리고 조국 해방이라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소련의 스탈린을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통해 전쟁을 허락해줄 것을 약 40번 이상 요청합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이런 야심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스탈린도 공산주의가 확산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북한의 전쟁 준비를 전략적으로 도와줍니다. 소련의 군사 고문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전쟁 전략을 구상해 주었고 T-34와 같은 탱크와 각종 무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오쩌둥 또한 북한이 군사적으로 밀릴 경우 또 미군이 이 전쟁에 참전할 경우 중국인민지원군을 파견해 준다며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이 전쟁을 모의한 구체적인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옛날 소련에서 공개한 극비 문서입니다. 1991년 소련이 멸망하면서 이후 러시아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3년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 전쟁 관련된 비밀 문서를 제공하였는데요. 이 문서들을 통해 남침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이 주고받은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김일성의 남침 계획, 스탈린의 3단계 지원 계획, 중국군의 개입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선제 타격 작전 계획 상황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지도는 남한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과 소련이 함께 작성한 전투 계획서입니다. 3일 내에 서울 부근의 한국군 주력 부대를 섬멸한 후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3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투 계획을 치밀하게 먼저 준비했던 북한과 소련의 전쟁 계획이 담긴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인민군의 전투명령 1호입니다. 북한은 사전에 공격 개시 명령 암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1950년 6월 22일 조선인민군 제4사단에서 발행한 전투명령 제1호는 북한이 공격을 시작할 때 서로 주고받는 신호를 암호명 폭풍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격 개시를 위한 암호를 미리 만들었다는 것은 전쟁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명백한 남침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르시초프의 회고록입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을 방문해 남한 침략에 대한 허락과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공산당 간부였던 또 스탈린의 측근이었던 후르시초프의 증언은 6.25 전쟁이 북한과 소련이 계획했다는 사실을 더 명백히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러시아 중학교 조국사 교과서입니다. 1992년 발간된 러시아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을 설득하였으며 전쟁이 개시되기 직전 군사 기동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인민군에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남쪽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린 정황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25 전쟁의 발발과 남침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훈련코리아 C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2편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한국군의 활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때 국제연합군은 어떻게 대한민국에 파병 결정되어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국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그 기적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24시간 만에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남침 도발을 국제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게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6월 27일 2차로 회의를 소집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 결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군사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군사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위의 사진은 6월 27일 국제연합군 참전을 표결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린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가가 있는데 상임이사국에 속한 국가 전체가 찬성을 해야지만 군사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중화민국은 지금의 대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준 소련은 반대표를 행사할 확률이 매우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진 속에 보면 반원 딱 중앙에 보이는 이 빈좌석이 바로 소련의 대표석인데요. 회의가 열리던 날 상임이사국의 하나였던 소련 대표가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스탈린이 참석하지 못하게 지시를 내렸다. 갑자기 병이 나서 못 왔다. 또 오는 길에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중국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기에 모든 나라가 찬성을 하고 대한민국은 국제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파병 결정이 나고 7월 1일 미군 제24단 21연대 스미스 특임부대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최초로 부산에 상륙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물음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국군은 얼마나 열세였을까요? 북한군은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 소련 스탈린으로부터 전투기와 전차 등 공격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보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맞이해야만 했는데요. 당시의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의 수는 약 20만 명이죠. 남한 한국군은 약 10만 3천여 명입니다. 무려 군사력에서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전차 탱크를 보면 북한은 242대,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전투기도 남한은 불과 22대였지만 북한은 226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남한의 전투기마저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폭탄을 손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열납기 연습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군은 미군의 낙후된 무기를 인수했지만 단 한 대의 전차, 전투기도 없었고 조선인민군을 막아낼 역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해야 했던 우리 한국군은 어떠한 활약을 펼쳤을까요? 먼저 해군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으로 싸워 승리한 대한해협회전에서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PC-701 백두산함은 해군 장병과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구매한 한국 최초의 전투함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38선을 침략하고 바다를 통해서는 동해안으로 600명의 무장병력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부산에 상륙하여 대한민국을 후방에서 공격하고 미군의 상륙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습 남침이 시작되자 백두산함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으로 바로 출발하였고 그러던 중 부산 앞바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송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두산함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수차례 신호등으로 교신을 시도하지만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600명의 무장병력을 태운 북한의 수송선임을 확인하고 백두산함이 접근을 시도하자 중기관총으로 총격을 가해왔습니다. 이 공격으로 백두산함은 조차수가 사망하고 당직사관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백두산함은 곧바로 반격을 가했고 치열한 교전 끝에 조선인민군 선박을 격침시키고 후방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이 사진은 대한해협 전투 1개월 전 경남 진해에서 찍은 백두산함 승조원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해협 해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준 해군들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육군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전쟁 초기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적진의 상황을 한 달 전부터 미리 살피고 철저히 준비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춘천 전투인데요. 그 활약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인민군은 전투력 최우수 부대인 제2사단이 춘천 지역의 침략을 맡았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작전은 38선을 뚫고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한 후에 수원 이남까지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춘천에 있던 우리 국군이 옥산포를 지나는 인민군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그들의 진출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국군 제6사단 7연대로 조선인민군을 성공적으로 격퇴시켰던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어떻게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조선인민군과 싸워 옥산포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쟁을 미리 예측하고 참호구덩이를 팠던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군의 승리로 조선인민군이 남아한 것을 막아주어서 3일이나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요. 춘천전투는 남한을 조기에 점령하려고 했던 조선인민군의 계획이 무산되어 후방에서 우리 국군이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싸워주신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3편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남한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조선인민군에게 서울을 빼앗기고 약 1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점령당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매일 500명에서 3,000명의 새로운 병사들이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내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은 240km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학도병, 노무자 등 온 국민이 함께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과 장군들은 과연 어떤 각오로 싸웠을까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설명해드릴 분들은 백선엽 장군과 워커 장군입니다. 먼저 백선엽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있었던 다부동 전투의 지휘를 하신 분입니다. 사단장의 죽음은 전투의 패배와 같았기 때문에 사단장은 보통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선엽 장군은 이 전투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제일 앞에서 싸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왜 그랬을까요? 백선엽 장군이 전투장에 가보니 고립된 고지에 식량까지 끊겨 국군들이 이틀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계속되는 격렬한 싸움에 지쳐 도망가는 병사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겁에 질린 병사들을 앉혀놓고 다음과 같은 명언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잘 싸워주어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습니다. 더 밀리면 이제 망국입니다. 우리가 더 갈 곳은 저 바다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 남하로서 다시 싸웁시다.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습니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십시오. 백선엽 장군의 이 명언으로 힘을 얻은 국군들은 새로운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고지를 재탈환할 수 있었고 낙동강 전선의 중요한 요충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은 자신의 조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의 각오는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한 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빼앗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으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며 죽음으로 이 땅을 지켜내자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지켰던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너무나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병사들을 돌아보며 격려한 후 아들 샘 워커의 은성무공 훈장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벌어진 교통사고였습니다. 워커 장군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남아 전선에 복무하였습니다. 워커 부자는 훗날 미국 육군 사상 최초로 부자 대장 탄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마치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 외에 우리 선조들이 한 일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린 것입니다. 이 당시 조선인민군은 군사의 수, 대포, 전투기, 전함 모든 것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고 우수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국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지역에 있던 목사님들께 한 기도 요청으로 일어난 기도회였습니다. 지금 공산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세력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폭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과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은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방어선 상공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변한 것입니다. 폭격기 99개는 무사히 이륙했고 보이는 사진과 같이 조선인민군이 대거 집결해 있던 외관 서북방 지역에 융단 폭격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도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폭격기가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이미 방어선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4편 인천 상륙작전 시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판세를 바꾼 가장 중요한 작전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3대 상륙작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의 사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 장소는 인천입니다. 바다와 배가 보이시죠?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요수가 필요했죠. 이때 맥아더 장군이 기습작전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게 당시 작전 지도입니다. 작전명은 일명 크로마이트, 성공 확률은 단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상륙 장소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동해의 주문진, 서해 군산, 그리고 인천. 맥아더 장군은 기습을 위한 최적의 상륙지가 어디일까 고민을 하다가 인천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천이 가진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까지 내려온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중간에서 단번에 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워서 수도를 쉽게 탈환할 수 있는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조선인민군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을 되찾는 가장 빠른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아더의 결정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이 가진 장점만큼 약점도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배가 상륙하기 위해서는 하루 두 번밖에 없는 밀물 시간에 맞춰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또 해벽이 5, 6m로 높아서 인천으로 침투하려면 사다리를 빨리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은 미 국방부는 맥아더의 작전을 취소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에서 고위 장교들을 파견합니다. 사진 속 좌측이 당시 맥아더 장군을 찾아왔던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고 우측이 미 해군 참모총장 셔먼 제독입니다. 이분들이 맥아더 장군에게 인천 말고 군산으로 상륙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는 이 무모한 듯한 작전을 밀어붙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찾아온 이들을 반대로 설득시키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최고의 작전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인민군의 모든 부대는 현재 낙동강 일대에 투입되어 있어 서울 방어에 전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선인민군은 인천이 지리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륙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역이용하면 기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병 1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그 결과 D-Day는 9월 15일 본격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 속 쌍안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맥아더 장군입니다.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으로 맥아더 장군을 주로 기억합니다.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그 뜻심 있는 설득과 탁월한 전술 능력으로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맥아더 장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고 한국의 편에서 돕도록 이끈 사람이 있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맥아더와 이승만 매우 돈독한 사이였는데요. 둘은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친분을 쌓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빨리 참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미국은 여전히 우물쭈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맥아더 장군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서 전쟁 지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와 맥아더 장군의 결단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8월 28일 미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당시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서 전함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제연합군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이뤄지고 당시 함께 작전에 투입된 한국 해병대원들이 인천 해안으로 돌진하는 모습도 이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검은 연기 휩싸인 곳이 함포사격을 받은 인천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5천분의 1 성공 확률을 가졌던 이 작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번에 성공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배경에는 훌륭한 지도자의 전술 능력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진 속 가장 앞서 해변을 오르는 사람이 발도메로 로페즈라는 이름의 중위입니다. 9월 15일 인천 해안에 상륙한 미군은 5, 6m나 되는 높은 해벽을 넘기에 사다리를 타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누가 가장 먼저 사다리를 넘을 것인가. 이때 로페즈 중위가 사진처럼 선두로 힘차게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적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려고 핀을 뽑은 그 순간 적으로부터 흉부에 총을 맞게 됩니다. 수류탄은 이미 핀이 뽑힌 상태, 이걸 적을 향해 얼른 던져야 하는데 부상으로 인해 멀리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페즈 중위는 대신 이 수류탄이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배로 이 수류탄을 끌어안고 용기 있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로페즈 중위의 용기와 위대한 희생을 뒤따라 남은 병사들이 전진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천분의 1의 확률로 단번에 성공했던 인천 상륙작전, 여기에 또 한 가지 성공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이뤄지기 전 부산에서 회개운동과 구국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부산중앙교회에서 열렸던 구국기도회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은 부산초량교회에서 열린 회개집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8월 말, 초량교회 250여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2주 동안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와 기도로 이뤄진 첫 번째 주간의 집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고, 특히 신사 참배를 통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분들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박윤선 목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28 서울 수복이 있기 전 초량교회당에서 열렸던 피난교역자 붕회를 나는 잊을 수 없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교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했다. 그 뼈아픈 회개는 각자가 과거 일제의 핍박 시에 신사 참배를 한 그 죄로 인한 것이었다. 나도 단 한 번이지만 신사 참배를 한 범과가 있으므로 언제나 그 일로 인해 원통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때 그 죄를 회중 앞에 고백했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회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국제연합군이 승리하고 인민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이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다. 집회가 끝나고 정확히 3일 후인 9월 15일,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꾼 계기, 이 인천 상륙작전이 만약 실패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5편 서울 수복 그리고 압록강으로 향한 통일의 꿈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태극기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극기를 걸고 있는 곳은 바로 당시 서울중앙청 앞입니다. 이 사진은 1950년 9월 27일 전쟁 시작 3일 만에 내어준 서울을 91일 만에 되찾고 우리 국군의 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걸고 있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군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인천을 수복한 후 바로 서울로 진격하여 공세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을 지키던 조선인민군이나 낙동강 전선을 이탈해 후퇴하는 인민군은 이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쉽게 제압이 가능했지만 서울 내부의 조선인민군의 저항은 매우 강경했고 서울 도심에서 끊임없는 시가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시가전이란 도시,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를 뜻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 내에서 가마니 같은 것을 쌓아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전투를 합니다. 사진의 건물을 보시면 건물 앞에 스탈린과 김일성 사진이 걸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저항에 맡겨 서울 탈환이 계속 지연되자 알몬드 미 장군은 더 많은 병력을 서울에 투입하게 됩니다. 조선인민군은 결국 항복하였고 마침내 우리 국군의 손으로 서울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걸 수 있었습니다. 서울 탈환 바로 다음 날 이승만과 맥아더는 감격의 환도식을 거행합니다. 당시 환도식의 모습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맥아더는 국제연합군을 대표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래 자리를 돌려줄 수 있게 돼 기쁘기 그지없다. 자비로운 신께서 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관용과 정의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길 기원한다 라고 연설한 후 모든 참석자들에게 기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주기도문을 낭송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맥아더 장군의 인도 아래 주기도문을 다 함께 암송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탈환한 국제연합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맥아더에게는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을 되찾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강원도 양양군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날의 의를 살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죠. 북진은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하라 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진을 원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단독 정부를 수립할 때부터 단독 정부를 기반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남침으로 38선은 이미 인민군에 의해 부정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38선을 아예 폐지시키고 꿈에 그리던 자유통일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마침내 10월 7일 유엔도 북진을 이행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평양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평양을 호위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8천여 명을 포위, 공격하고 10월 19일 마침내 북한의 수도인 평양까지 탈환하였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10월 12일 평양에서 철수하여 강제로 이미 도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평양 탈환을 기념하는 기념식 사진입니다. 1950년 10월 29일 평양에서 평양 탈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한 동포들이 다시는 흩어져서 살지 말자라고 하였고 인민군의 압제 속에 있던 평양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평양을 탈환한 후 북진을 계속했던 국군은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이르게 됩니다.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가 되는 강, 즉 한반도의 끝지점에 있는 강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국군 제6사단 7연대 수색대원이 처음으로 북한 초산지역에 이르러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1945년 해방과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유라는 가치가 북한 땅끝까지 이르게 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6편 중국 인민주연군의 개입과 일사후퇴 및 고지쟁탈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압록강 끝까지 이르러 통일의 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쯤 안타깝게도 한국군은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침략이었습니다. 북진하고 있던 한국군 제6사단 2연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 바로 중국인민지원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서 6.25 전쟁이 이들이 불법으로 침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50년 5월 15일 김일성에게 이미 전쟁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되고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이 38선에 도달하자 다급해진 김일성은 10월 1일 모택동에게 지원을 재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넘어 중국군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26일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는 이미 25만 명의 중국군이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기습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숨어있던 중국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어렵게 다시 찾은 북한 땅에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군은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주로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에는 꽹과리, 북, 나팔, 피리, 함성 등을 질러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안해하던 우리는 총이나 포를 발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본 중국인민지원군은 우리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파도처럼 물밀듯이 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바다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병력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을 구사하며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후퇴시켰습니다. 중국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공격하는 대규모 공세를 펼쳤습니다. 1, 2차 공격에 이어 50년 12월 31일 시작된 제3차 공격에서 조중인민군이 다시 물밀듯이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덮쳤고 이를 버티기 힘들었던 우린 51년 1월 4일 가슴 아프게도 다시 한번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을 빼앗긴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습관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을 인민군에 빼앗기고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서울 시민들은 한국군을 따라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남으로 남으로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1.4 후퇴 당시 시민들이 뗏목으로 엮어 만든 한강 부교를 건너는 모습과 강추위 속에 보찜을 지거나 달구지에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 가기 위해 수원역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을 빼앗겼던 우리는 한때 38선보다 더 아래인 37도선까지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낙심하지 않고 전세를 역전시켰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리지웨이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라는 제목의 명령문입니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 명령문을 통해 전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에게 대한민국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꽃피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막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포로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자유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도록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없는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살다 멸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담긴 이 명령문은 장병들의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었고 우리가 힘을 내어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한때 후퇴했던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은 51년 3월 15일 다시 수도 서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51년 7월 10일 본격적으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는 전정협정이 시작되었고 이후 서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한 고지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고지쟁탈전이란 산위와 능선을 따라 고지, 높은 곳을 차지하는 전투를 말하는데요. 수많은 고지쟁탈전 중 대표적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강원도 철원 부근의 삼고고지에서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중국 인민지원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입니다. 약 10일 동안 12번의 쟁탈전 끝에 우리 한국군 제9사단은 용감히 싸워 3배나 많았던 중국군을 이기고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진은 고지를 차지하고 만세를 하고 있는 한국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이 사용되었는데 한국군은 약 21만 발, 중국군은 약 5만 발의 폭탄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쌓여있는 폭탄의 모습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폭탄이 엄청났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고지전으로 너무 많은 폭격이 가해져 고지는 풀한 폭이 없는 민둥산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395 고지는 백마고지, 그리고 이 고지전을 승리로 이끈 제9사단은 백마부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은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열심히 싸운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함께 싸운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중 사진의 반공 유격대와 노무대였던 지게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 유격대는 조선인민군들의 잔인함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 인민군의 무기를 빼앗거나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은 50년 7월
한국 노무단을 만들었는데 이 노무단은 전차나 기차가 가기 어려운 높은 지대에 지게를 지고 전쟁 물품을 날라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노무단은 지게를 메고 다니며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탄약, 연료, 식량 등을 보급해 주었습니다. 지게를 메고 다녔던 노무단은 지게가 영어의 A를 닮았다 하여 지게부대, A프레임 아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전투의 절반을 그들이 치렀다 할 정도로 노무자들의 지원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7편 자유를 향한 희생과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알게 해준 전쟁이자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전쟁이죠. 1950년 당시 이름도 모르는 나라, 세계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에서 무려 67개의 국가가 도와주었습니다. 16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군인을 보내주었고 5개 국가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물품 등을 보내주었고 40개 국가에서 전쟁에 필요한 식량, 옷, 무기 등의 물품을 그리고 6개 국가는 다 무너져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는 복구 사업을 도왔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 93개의 독립국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1958년을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은 61개국에 불과하였음을 보면 전 세계의 약 65% 몇 퍼센트라고요? 네, 6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안전 그리고 구호와 재건을 위해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67개의 국가가 한 나라를 도와준 사건은 세계 전쟁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이례적인 기록으로 기네스 북에도 등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을까요? 사진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6.25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국제연합군의 전사자, 부상자, 포로, 실종자 수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합쳐 총 77만 명 이상이 전쟁 중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적진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전사, 부상, 포로, 실종된 자가 6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구로 상당한 한국군이 희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못한 수까지 포함하면 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내준 나라 미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7일 한국군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결정한 미국은 해군과 공군을 먼저 투입하고 7월 1일에는 육군을 참전시킨 나라였습니다. 미국 지상군은 전쟁 발발 후 10일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전투에 참가하였는데요. 크고 작은 전투 약 200개에 참전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네요. 그들이 보내준 군인의 수는 약 30여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16개 국의 국제연합군 전체의 수가 34만 천여 명일 때 약 90%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국제연합군 전사자 수도 약 3만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할 때 이 중 미군이 3만 3천여 명입니다. 즉,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내 가장 많은 피를 흘리며 공산주의를 막아준 국가? 미국이네요. 미군은 전쟁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다양한 구호 물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 생존과 생활을 지켜줌으로써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미군이 6.25 전쟁 중 가장 어렵게 치른 전투는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해였던 1950년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 약 15일 동안 장진호 지역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였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민지원군은 후퇴를 거듭하는 미군을 향해 재빨리 병력을 이동시켜 에워싸고 섬멸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매복하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의 기습을 받는 것은 부대 전체가 몰살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민지원군의 섬멸작전을 뚫은 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미 제1해병사단이었습니다. 제1해병사단은 1950년 11월 영하 30도의 추위와 끝을 알 수 없이 덤벼드는 중국인민지원군을 뚫으며 황초령을 넘어 함흥으로, 함흥에서 흥남으로 철수하였습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스미스는 대원들에게 부상자만 수송기로 탈출시킨다. 우리는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후퇴로를 막고 있는 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미군들을 독려하였습니다. 미군 역사상 첫 손가락에 꼽히는 정예 부대였던 미 제1해병사단을 섬멸하는 것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입장에서도 전쟁의 기세를 드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멸 작전을 맡았던 중국 인민지원군 제9병단은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몇 달 동안 부대를 재정비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은 공산군뿐만 아니라 영하 30도라는 추위와도 싸우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많은 사상자 중 동사한 자들의 모습과 한 군인의 표정을 볼 수 있는데요. 저들의 희생에 절로 숙연해지는 마음과 더욱 숭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의료 지원을 해준 5개국,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 노르웨이 중 최고급 의료시설로 부상자를 치료해준 나라, 덴마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중인민군의 남진이 계속되어 한국군, 국제연합군의 막대한 전사자,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은 1950년 7월 31일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를 결의하고 유엔 및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군대만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 및 물자, 전후 복구 등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덴마크 정부는 1951년 3월에서 1953년 8월까지 대한민국에 630명의 의료진과 유틀란디아호라는 병원선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받은 환자는 부상군인 4,981명을 비롯해 민간인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유틀란디아호는 한국인들에게 황홀한 병원 천국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신 의료시설 356개 병상, 외과 수술대 3대, 내과 방사선실, 치과, 식당, 도서관, 오락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전상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한국의 의료, 보건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이제까지 6.25 전쟁 중 자유를 향한 희생과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6.25 전쟁을 통해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희생의 대가가 엄청났음을 꼭 기억하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꼭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의 희생과 지원으로 얻은 자유 대한민국, 더욱 지켜나가고 세계에 보답해 나가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8편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조선인민군의 만행 시간입니다. 6.25 전쟁은 군인보다 민간인의 피해가 더 많았던 전쟁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을까요? 먼저 남한의 민간인 사상자 및 실종자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은 당시 사망 24만여 명, 학살 12만 8천여 명, 부상 22만 9천여 명, 납치 8만 4천여 명, 실종 30만 명 등 총 99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고 실종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평양을 떠나는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폐허가 된 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은 헐벗고 굶주린 전쟁 고아들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남한은 320만 명의 피난민, 3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의 고아까지 합쳐 총 460만 명에 이르는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피해에 있어서 주목이 되는 부분은 북한 조선인민군의 학살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민간인이 12만 8천여 명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학살은 전쟁 초기 조선인민군에 의해 한반도가 대부분 점령되었던 3개월 내에 이루어진 학살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인민군이 저지른 만행과 함께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민재판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는 일반 사람들, 즉 양민을 자기네 마음대로 심판을 해서 처형하는 인민재판을 열었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진은 문인 김기진이라는 자가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즉결 처형하는 당시 인민군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김기진은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몽둥이를 맞고 기절한 채 끌려다녔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수는 실제로 엄청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 단 3개월 만에 인민재판으로 약 6만 명이 죽게 되었던 기록은 당시 상황의 장록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의 사진들은 대전과 함흥에서 일어난 학살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길거리에 시체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함흥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에서 아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학살 사건으로 생이별하게 된 가족의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민군은 인민재판 외에도 강제징용과 납북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진은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민간인들의 모습입니다.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인민군에 입대를 시키기도 했고 이를 거부하면 역시 즉결 처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민군에 강제로 징집되어 전선으로 투입되는 의용군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을 빼앗아서 굶기고 시민들이 공산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풀과 나무 뿌리 등을 먹어야 했고 하는 수 없이 조선 인민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인적 피해를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막대한 물적 피해를 초래한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측의 물적 피해 상황을 정리한 표와 함께 보시면 집은 61만 2천 가옥, 학교는 4천여 개, 경찰서는 1,176개,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1,500곳, 교회,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은 1만 3천여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배가 드나들었던 항만시설은 100곳, 철도는 329km가 파괴되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의 생산시설은 전체의 43%, 발전시설은 41%가 잿더미로 변해버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들도 전쟁 중에 2,900만 마리가 죽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총 피해액을 합치면 약 22억 8천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긴 6.25 전쟁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자들의 평화와 자유를 빼앗아간 끔찍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9편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50년 12월 3일 미국 중사가 촬영한 사진으로 6.25 전쟁 중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피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피난길에 올랐는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남쪽으로 후퇴를 거듭해갈 때 조선인민군 밑에서 그들의 잔혹함을 경험했던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남으로 함께 가겠다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음으로 보실 사진 역시 대동강을 건너는 피난민들입니다. 전쟁의 모습을 취재하는 종군 기자 막스 데스포가 포착한 모습입니다. 미국 언론계에서 매년 우수한 업적을 낸 사람에게 수여하는 플리처상을 받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강은 북한 평양에 있는 대동강이며 사람들이 위태롭게 건너고 있는 강 위의 다리는 대동강 철교입니다. 6.25 전쟁 중 파괴되어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건 피난을 감행합니다. 강까지 꽁꽁 얼어붙은 1950년 12월 다리를 건너다 강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철교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막스 데스포가 포착한 이 사진은 피난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두 번째 사건은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흥남철수 작전이란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의 포위작전으로 흥남 부근에 고립이 되어버린 국군과 미군을 구하고 그 지역에 있던 장비와 물자를 철수했던 사건입니다. 1950년 12월 15일에 시작하여 23일까지
약 8일간 실시된 철수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선인민군을 피해 남으로 함께 데려가달라고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몰려들게 됩니다. 1945년 북한에 소련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어온 북한 주민들은 살고 있던 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고 싶을 만큼 공산주의의 치를 떨었습니다. 원래 군사작전은 철수 시 피난민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자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피난민들을 데리고 가다 적이 공격하면 철수 중인 군인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운송 중에 배가 침몰하면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미군에게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태울 수 있으면 태워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 중 가장 유명한 철수 수송 작전은 메러디스 빅토리오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정원 60명의 배로 이미 승무원이 47명이 타고 있어 태울 수 있는 인원은 고작 13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모습을 본 선장 라루는 배에 있는 짐을 모두 바다로 버리고 공간을 넓혀 피난민들을 태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진은 배에 발 디디틈 없이 피난민들이 올라탔던 모습입니다. 정원이 60명인 배에 약 14,000명이 탔습니다. 흥남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었고 오히려 5명의 생명이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김치 1, 2, 3, 4, 5로 불렸습니다. 3일간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거제도에 도착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기적의 배로 2004년 기네스 기록에 올랐습니다.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공산주의를 피해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 두 번째, 60명의 정원의 배에 14,000여 명을 태워 공산주의를 피해 남으로 향한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흥남 철수 작전.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유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함께 지켜나가요. 안녕하세요. 홀리온 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10번째 시간 방공포로 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차례로 보셨는데요. 두 사진 모두 거제도 포로 수용소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한 포로 감시병이 중국군 포로 수용소를 감시하는 사진. 두 번째는 포로들이 야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교육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전쟁 중에 잡힌 조선인민군 또는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를 수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반공포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쟁포로가 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쟁을 하면 각종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 중에 이미 졌다는 걸 깨닫고 항복하거나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의 적은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상대가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쟁 중에 사로잡힌 군사를 전쟁포로라고 부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및 국제연합군이 사로잡은 조중인민군 포로, 인민군이 사로잡은 국군 및 국제연합군 포로들이 모두 전쟁포로였던 거죠. 이 두 부류의 전쟁포로 중에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사로잡은 포로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사로잡은 포로들은 또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좋으니 공산국가로 돌려보내달라 라고 말하던 친공포로와 나는 공산주의가 싫으니 자유국가에 가게 해달라 라고 부탁하던 반공포로입니다. 1952년 7월 시점 국군과 국제연합군에 의해 사로잡힌 포로 중에서 조선인민군 약 35,400여 명과 중국인민지원군 약 13,600여 명이 반공포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반공포로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팔뚝에 반공항하라는 말을 한자로 새겨놓았는데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항아,
러시아에 저항한다 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분은 중국군 포로세요. 이 반공항아 청년처럼 중국 출신의 중국인민지원군도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사진은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이 태극기, 성조기, 자유중국기와 중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지도자였던 장계석과 손문의 초상화를 들고 본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자유중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해야 될 중국인민지원군이 어떻게 반공을 외치게 됐을까요? 반공 포로들이 마음을 바꾸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온 그들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됐고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때 당시 국제연합군의 군목이셨던 해롤드 벨켈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오코열이십니다. 오코열 목사님은 1951년 초에 한국인 목사님 10분과 함께 포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포로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SOS지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대통령에게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며 공산주의자가 싫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혈서로 써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을까요? 바로 포로 송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막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중인민군과 국제연합군은 정전협정을 맺기로 합니다. 조중인민군은 무조건 포로를 전부 다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반공포로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인민군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만 보내겠다고 답합니다. 초기에는 그랬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제연합군 대표였던 미군이 정전 직후 한국에 있는 반공포로들을 즉각 자유국가로 석방하지 않고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돌려보내는 것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연합군의 이 제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립국 송환위원회에서 공산 측의 위협에 노출된 포로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북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제연합군과 조중인민군의 협상에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한 파격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바로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1953년 6월 18일 새벽 한국군은 부산, 마산, 대구 등 반공포로 수용소를 기습 공격합니다. 수용소를 지키는 미군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 제압했습니다. 그렇게 반공포로들을 해방시켰죠. 이 작전으로 약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반공포로들과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행진하며 감사를 표하는 반공포로, 거제 포로 수용소에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반공포로,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반공포로까지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자유를 얻은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진을 통해 반공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반공포로에 대해서 생소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을 계기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반공포로 석방 같은 멋있고 또 재밌는 스토리는 정말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는 좀 많이 아쉬운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정전협정과 끝나지 않는 6.25 전쟁, 6.25 전쟁 종전과 통일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약 2년간의 치열한 고지쟁탈전 후 1129일간의 긴 싸움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바로 정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정전협정이란 전쟁을 벌이던 쌍방이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자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로 정전협정 전문인데요. 이 전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은 지금까지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님의 서명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시에 우리나라의 작전 지휘권을 국제연합군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 전문에서는 국제연합군이 서명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추가로 서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전협정 전문의
김일성의 서명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님의 서명은 없는 이유입니다. 보시면 당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 또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표해 팽덕회, 마지막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김일성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을 기점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잠시 중단된 상태로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사진입니다. 6.25 전쟁은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고 이 긴 전쟁으로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얼른 정전협정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후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 컸기에 방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지책이 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의 남침과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받을 때 서로 돕기로 약속한 군사동맹조약을 말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를 담은 모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고 정전협정 이후에는 미군을 한국 및 그 주변국에 주둔시키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전시장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이런 진정성이 있는 설득 끝에 1954년 11월 18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든든한 보호망 덕분에 약속대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전시장 국가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큰 걱정이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평화의 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은 수많은 도발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버금가는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직후인 60년대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승복 어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울진 삼척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당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던 9살의 이승복 어린이 입을 찢어 죽인 사건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북한의 만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제29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앉아있던 당시 영부인 유경숙 여사를 관통했고 영부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로 피살될 당시 사진입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땅굴을 파서 대한민국에 침투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4개의 땅굴이 발견되었고 북한은 남한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주에 있는 도라 통일전망대에 가시면 그곳에서 세 번째로 발견된 제3땅굴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시야를 가리는 나무에 가지를 치던 미군 장교 2명을 30명의 조선인민군 병사가 도끼와 망치로 무참히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당연히 두 미군 장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의 만행은 이런 과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한항공을 폭파하고 강릉에 잠수함으로 침투하는 등 하늘과 땅, 바다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평도라는 섬을 수차례 폭격하였고 천안함이라고 하는 전투함을 어뢰로 격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천안함 격침은 46명의 용사와 1명의 구조대원이 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정전협정 이후 조선인민군의 위협에 대응하다가 전사하신 연평해전 전사자 6명 용사의 사진입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은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다가 조선인민군의 총탄에 의해 숨을 거둔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축제인 틈을 타서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연평도 부근에 조선인민군 경비정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바닥 경계선인 NLL, 즉 북방 한계선을 불법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호, 358호가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와 북한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교전 수칙이 있어서 불법적으로 남하한 조선인민군의 배를 먼저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고속정 357호가 침몰되었고 358호가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영하 소령,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우리 군인들이 전사하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잃어야 하는 걸까요?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이 70여 년 동안 가족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볼 것이라는 희망만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북한을 탈북하면서 가족, 친지들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안과 아픔의 연속인 분단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진짜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통일이 된다면 괜찮아질까요? 북한의 체계가 그대로 건재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유라는 가치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김일성 3부자의 우상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알고 진정한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가 전쟁의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의 그릇된 권력 욕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지키고 현재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을 지키는 길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튼튼히 서 있고 북한에 대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길 소망하는 우리의 그 바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자유의 세상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웃으며 다가올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리원 코리아 TV였습니다.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아쉽게도 오늘로 마감하였지만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아 참!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